인천 공동 모금회가 진행한 이웃돕기 모금 캠페인, 인천 사랑의 온도가 126.8도를 기록했습니다. 모금액이 약 98억 원으로 역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시청 앞 광장, 늦겨울 한파 속 사랑의 온도탑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천 공동모금회가 지난 두 달간 진행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총 모금액은 98억 200만 원, 사랑의 온도 126.8도를 달성했습니다. 역대 희망 나눔 캠페인 중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당초 목표액보다 20억 8천만 원이 많습니다. 캠페인 기간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는 5명, 소상공인 기부 프로그램 착한 가게는 60곳이 새로 가입했습니다. 또한 나눔 명문 기업은 9개사가 참여했습니다. 10개 군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역 연계 모금 사업인 따뜻한 사랑 나누기 모금을 진행했고,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저금통과 모금함이 전달됐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통큰 기부도 이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0억 원,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가 6억 원을 기부하는 등 1천만 원 이상 기금을 전달한 인천의 기업 기부자들은 106곳으로 금액은 57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개인 기부 건수는 3만 5천 건, 기부자 수 2만 3천 명, 기부 금액은 33억 3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개인 기부 비율이 2% 증가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300만 전 시민이 함께해 주셔서 특히 금년에는 착한 가게 60곳이 함께하였고 일반 기부자도 2%가 증가했습니다. 이 모든 성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잘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캠페인이 끝나도 성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ARS 번호로 걸면 한 통화에 3천 원이 자동으로 기부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